이걸 왜절 주세요? 계산 때문에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산요? 네, 다 해보니까 110만 원 나왔네요. 110만 원이요? 110만 원이 누구 집 애이름이야? 아니 어떻게 그 돈 주고 요리사 부를 생각을 하시냐고. 어머님 딸에는 당신 신경 안 쓰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나 신경 안 쓰게 하는 거야? 당장 빵꾸나 110만 원 그거 어떻게 메꿀 건데. 당신 귀국하신 게 무슨 대단한 이벤트라고.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110만 원. 당신 말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매일 그러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요리사 불러서 노인네 품위 유지 한번 시켜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걸.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 품위? 꼭 그렇게 쓸데없이 돈 들여야 유지되는 게 품위야?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뭐냐? 용돈이에요, 어머니. 부족하긴 하지만 절 사는 게 워낙 뻔해서요. 도로 가져가라. 네? 도로 가져가라고. 아니면 사람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거니? 어머니. 10만 원으로 누구 코에 붙이자는 거야, 너? 네?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해봐라. 돈 몇만 원 깨지는 거 한순간이라고. 너 이거 아니? 나 이 날 이때껏 품위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야. 하나밖에 없는 시험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걸 봐야 속이 시원하겠니? 차라리 안 받고 말지. 내가 지수아범을 못된 며느리라고 욕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희 그만한 여유 없어요, 어머니. 어? 아니 뭐 네가 지금 그렇다면 내가 이해해야지 어쩌겠니. 하지만 이왕 주는 거 5만 원이 뭐니. 넌 딱 감고 20만 원 채워라. 응? 10년 동안 떨어져 살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안방을 차지하고 들어왔다면은 어느 누구라도 적응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네요. 더군다나 한진영 씨 말씀대로면은 그 어머니께서 평범하신 분도 아닌 것 같고 또 오랫동안 외국 생활하신 분이라 여러 가지 부딪히는 면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흔히들 얘기하는 고부 갈등처럼 어머니께서 너무 엄하시거나 제 살림살이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셨다면 아마 일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대책 없이 잔치 버리시고 뒷감당 떠넘길 때부터 제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전 그저 한두 번으로 그치실 거란 생각만 했습니다. 그럼 결국 시어머니의 씀씀이가 문제였다는 말씀인가요? 네.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몰라도 이 사람 신용카드 번호로 홈쇼핑으로 주문한 상품들이 수시로 배달됐습니다. 또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마련해드렸더니 한 달 통화료가 10만 원이 넘는 건 보통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친구분들 생각난다고 수시로 국제전화하시지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김영태 씨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이 사람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한국 생활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러시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이혼을 결심하신 이유가 단지 시어머님의 과소비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남편께서 어머님 일이라고 너무 방관하셨던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판사님 말씀대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건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는 점점 도를 지나치셨고 이 사람은 나몰라라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 딱 두 달만 더 견디자. 좀 촌스러우면 어때. 돈 3만 원이 굳는데. 머리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얼마예요? 24만 원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참, 아이고 수고했어 오늘. 고맙습니다. 시간 되시면 자주 좀 나오세요. 제가 서비스 잘해드릴게요. 그래 그래. 자, 나도 부탁해요. 고맙습니다. 이자 오래요? 응. 금주 아줌마가 잘 아는 데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이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몇 년씩 더 젊어 보이기도 하고 또 늙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 근데 뭐 나야 뭐 아무렇게나 해도 워낙 동안이니까 별 차이 없지만. 당신도 어머님한테 좀 배워. 환갑이 넘으신 분도 항상 긴장해서 하시는데 당신 그게 뭐야? 머리꼬라며. 하긴 오늘 미용실에서도 그러더라. 내가 환갑이 넘었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쩜 피부며 몸매며 그렇게 가꿀 수가 있느냐고. 나이만 젊으면 뭐하니. 필이 없으면 그것도 다 말짱 꽝이지. 안 그래? 아니 왜? 어? 어머니하고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내 머리가 어떠느니 어머니한테 보고 배우라느니 왜 날 가지고 난리야? 내 말이 틀렸어? 요즘은 당신 또래 여자들도 처녀처럼 늘씬하고 이쁜 여자들 많아. 아, 어머니 좀 봐. 60이 넘어도 항상 긴장하고 살고 보기 좋잖아? 오늘 어머님이 머리하고 왔다는 청담동 미용실이라는 데가 머리 한번 하는데 얼마씩 받는 데인 줄 알아? 보니까 파마만 하신 게 아니라 코팅이다 뭐다 해서 할 거 다 하신 것 같은데 모르긴 몰라도 한 20만 원은 주셨을걸? 보나마나 이번 달 용돈 오늘 미용실 가서 다 쓰고 오셨을 거야. 누구 뭐 돈 쓸 줄 몰라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아, 그만해.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 돈 쓰시는 거 갖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 이제부터라도 편하게 좀 모시고 싶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편하게 모시려면 당신이나 모셔. 난 형편껏 모실 테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당신 내가 경고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 어머니한테 벌어도 죽으면 나 절대 용서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머야, 저기 저 남자 괜찮지 않니? 어? 점잖아 보이긴 하는데.